안녕하세요.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2시 5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. 제가 있는 지금 LA는 오전 10시 57분이고요.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상당히 좋습니다. 다우도 0.98% 거의 뭐1% 이상 올라 있고요. 지금 나스닥이 1.98%로 2%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. 메타의 호실적 때문에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상승 반전에 오랜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런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. 우리 시장도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마치기 전에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0.4% 코스닥이 무려 2.38%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,500선을 또 넘보고 있는데,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코스피가 2,500선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고요. 지금 현재 제가 금방 올려놓은 이 글에 보면 우리는 종가 매매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지금 1분기 성장률이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,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. 이런 빅테크 회사의 실적 호재에 등을 업고 완전히 3대 지수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렇지만 경기 침체 우려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. 아래 공포,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또 여기다가 금감원이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매직과 관련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또 인공지능 AI하고 또 로봇 테마에도 집중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악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다가 지금 SG 증권 사태 때문에 금감위가 또 금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투 과열 속에 작전 세력들의 이런 그 조사가 시장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. 금감원이 그 사업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주가를 띄운 거 아니냐, 무늬만 2차 전지인 이런 그 관련주, 작전주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고, 주력 사업하고 관계도 없는 인공지능, 그리고 로봇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가한 곳 등, 뭐 이런 데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리덕션, 그러니까 아래 공포가 지금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런 그 침체의 공포가 있습니다. 은행 파산 외에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, 향후 경기 전망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고요. 고물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, 또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의 고민이 상승으로 갈지, 그냥 금리를 동결할지, 이것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다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가 다시 또 한국을 덮치고 있는데요. 코로나 새 변이 이미 한국을 상륙하고 있고요. 눈병이 난줄 알았는데, 그래서 이 눈병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인도에서 들어온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, 코로나와 관련된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죠. 눈으로 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미국의 은행주가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지금 위기 상황인데요. 이런 것들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,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그 다우의 1.2%, 조금 전만 해도 0.98%였는데 1.2%, 그리고 나스닥이 2%대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주 지금 현재
이 아래 공포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상승을 굉장히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곡물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도 파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연장이 되지 않을 거다. 뭐 그래서 세계 곡물 시장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. 이런 분위기가 팜스토리도 계속해서 지금 또 올려 상승하게 만들고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엔 연일 고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이런 그 분위기지만은 오늘 금요일 날그 뉴욕 증시에 힘을 입어서 우리 시장도 그동안에 이 하락세를 벗어나 가지고 상승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연 최고점을 찍어 가지고 어제 1338원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지난 화요일 날 한번 떨어진 이후에 금주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. 오늘 뉴욕 증시 오르는 거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 빠질 것 같던 이런 분위기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 시황이고요. 오늘 우리 시장 지금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오 이뮨텍 어제 최저점 3,090원을 찍었습니다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여기 W자로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었는데요. 이제 어제 쓰리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장 마칠 때쯤에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. 오늘 우리 비임상 실험 어떻게 보면은 거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. 이번 달 4월 달 안에 비임상 실험을 개시하겠다. 원숭이 실험 두 번만 있으면은 이런 그 면역 항암과 관련한 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이러한 그 상품과 관련해서 임상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급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제 최저점을 한번 찍었으니까 한 번, 두 번, 세번 찍고 올라왔습니다.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우리 네오 이뮨텍 각국 뭐 계신 모든 제자분들 또 저도 물론 네오 이뮨텍 들고 있습니다.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고요. 또 여기 홈센터 홀딩스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 상당히 흐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설탕과 관련된 대한제당 어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요.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움츠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GSE 어제 이렇게 갭 하락을 해가지고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요. GSA 흐름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네 종목 관심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네오 이뮨텍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대한제당 그리고 GSE 이렇게 네 종목이 관심주로 가져가고 있고요. 지금 우리가 테마로 한번 분류되어 있는 이 테마들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전지 금융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2차전지가 어제도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 또 EV 첨단 소재 이런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비엠의 전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힘을 입어가지고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쭉 올라왔고요.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리튬 관련주들, EV 첨단 소재인데요. 이러한 그 리튬 관련주들도 어제 같이 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.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,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2차전지와 맞물려서 같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. 또 한농 화성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건설 기계와 관련해 가지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연일 지금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.
건설기계 업체의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런 분위기입니다. 수산중공업도 좀 저점을 올려가지고 살짝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, 건설기계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네옴시티라든가 또 우크라 재건 같은 이런 테마가 한번 떠야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들이 또 테마들이 하루 형성됐다가 또 사그라들고 하면서 이 모멘텀이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중국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주인데요. 현대자동차, 기아차가 정말 호실적입니다.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그 점유율 확대가 또 힘있게 모멘텀으로 부각돼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제는 우리 시장에 이 오후 들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2차전지 하나가 시장 전체 흐름을 끌고 갔고요. 나머지 관련주들은 그냥 뭐 크게 이렇게 올라간 테마들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뉴욕 증시의 이런 그 급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코스피가 2,500선을 훌쩍 넘을 것 같고요. 또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선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,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입니다. 그래서 오후쯤에는 다시 또이 오전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말을 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네옴 이뮨테,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, 대한제당, GSE 이네 종목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 금요일 저와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화이팅 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